챈데디님과 버두아이님이 오늘도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. 자, 오늘 챈데디님의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G2파워이고요. 매수가가 9,850원에 비중 5%. 현재 수익 중인데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? 너무 궁금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살짝 아부성 칭찬을 또 붙여주셨습니다. 자, 어쨌든 감사하고요. G2파워 오늘 12,1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이 있었고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인데 전문가님,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? 네,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전 관련된 이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실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.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G2파워가 이제 어제였죠. 이제 어제 이제 굉장히 큰 흐름이 좀 나타나기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제 이제 주가가 29%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한 26%까지 급등한 채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. 역시나 이제 원전 관련된 건 이제 UAE라든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리고 폴란드 쪽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수주권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될 때 보통 가장 빠르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또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대 다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이제 폭등했었던 적도 있었었죠.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눌림목을 좀 주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시가총액 2천억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상승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원전주를 접하실 때는 지금 이제 실적주로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. 네. 그죠? 그래서 원전 수출 쪽이 얼마나 이제 판로가 더 개척될지 그리고 이번에 또 4월 달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을 할 때 또 얼마나 또 좋은 소식들을 가져올지가 이런 것들이 좀 주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지금 4월 말 이렇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또 해외로 또 순방할 때 또 그때를 또 기다려서 좀 한 달간 또 보유하기란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비중이 5%이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를 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,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세요. 대신에 11,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정리하셔서 수익 확보를 딱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인 시세는 13,000원 정도까지 좀 짧게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. 어제 장대 한번 올린 후에 거래량이 좀 대폭적으로 좀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할 만한 재료가 지금 당장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단기 주가에 좀 걸림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짧게 쳐버리시는 전략들이 더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. 네, 자 일단 익절가 11,500원 잡아드렸으니까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. 목표가는 13,000원 선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.